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현행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됐다는 거짓말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이 또 다른 거짓말 잔치가 후세에 엄청난 부담을 줄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군의 전투기 사업은 FX와 KFX 두 가지인데요. FX 사업은 공군이 주력으로 쓸 고성능 전투기를 해외에서 사오는 사업이고 KFX 사업, 즉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은 현재 사용한 지 수십 년이 된 F4와 F5 전투기 수백 대를 바꿀 중급 전투기를 우리 기술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에게 핵심 기술이 없기 때문에 FX 사업을 통해서 첨단 전투기인 F-35를 미국에서 비싸게 사오면서 그 기술을 이전받아서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핵심 기술 이전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면서 이전받은 기술로 전투기를 만들려던 KFX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책임을 지기는커녕 미국이 기술을 주지 않아도 자체 개발을 할 수 있다면서 또 다른 호언장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 우리는 2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최대 우방이라는 미국으로부터 왜 기술 이전을 못 받게 됐을까요? 그리고 정부는 어떻게 이런 사실을 이제서야 알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궁금증은 전투기 개발 사업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한 공군 예비역 장성과의 은밀한 인터뷰를 통해 조금씩 풀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술 이전에 관심이 없었다예요. 이 KFX와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이 사업을 가야겠다는 그런 철학이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KFX가 혹시 관심 있었던 것은 우리에서 F-35 사야 되는데 그 사는 데 매몰된 거야. KFX를 배려할 그런 정신이나 그런 철학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 당사청 실무자들이 그래, 그건 일단 넘으면 나중에 미정부가 해주겠지, 뭐. 나중에 될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 안 가는 거고. 미정부가 초기에 승리해줄 걸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이었을 거야, 아마. 미국 특정 회사의 전투기 구매에만 관심이 있었지 한국형 전투기 개발은 처음부터 뒷전이었다는 충격적 얘기입니다.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배후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4년 국방과학연구소, 2006년 국방연구원, 그리고 2006년에는 한국개발연구원 등 한국 주요 국방국책연구기관의 타당성 검토와 2009년 건국대, 2010년 국방과학연구소와 공군의 태스크포스에 의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지난 2월 공개된 국방과학연구소의 이 영상엔 여러 연구기관이 사업 타당성을 평가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7번의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번번이 타당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2003년 한국국방연구원에서도 2006년 한국개발연구원도 2013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도 KFX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일하게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곳은 2009년 사업 주체인 공군이 한 사립대학에 의뢰했던 조사뿐이었습니다. KFX 사업 타당성 조사 작업에 여러 차례 참여했던 한국국방연구원의 전문가 역시 국회에 나와 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예산 낭비는 물론 심각한 전력 공백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2025년에 공군이 요구하는 전투기 개발이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저희는 그 리스크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면은 계속해서 거기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여되는 그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개발은 개발대로 계속 돈이 들어가면서, 그죠? 네. 엄청난 돈이 계속 들어가면서. 전투기 사업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처음부터 성공 가능성이 의문시됐던 KFX 사업은 올해 4월 미국이 KFX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던 4개 핵심 기술을 이전해 줄 수 없다고 우리 측에 최종 통보하면서 존폐 논란에 휩싸입니다. KFX 사업은 고성능 전투기 구매 사업인 FX 사업을 통해 미국 록히드 마틴 사로부터 4개 핵심 기술을 포함한 총 25개의 기술을 이전받아 한국형 전투기를 생산한다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의 이전 문제는 KFX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미 국방부는 이 기술을 이전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기술 이전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실상 KFX 사업은 좌초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만일 기술 이전이 된다면 KFX도 갈 수가 있었겠죠. 이제 원래 정부의 그 계획대로 움직일 수가 있었던 거죠. 기술 이전이 안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험적인, 속된 말로 객기적인 이런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계 통합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항공기 무장은 이제 미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 연동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갈 거냐. 그러나 미국이 핵심 기술을 이전하지 못하겠다고 최종 통보하자 정부 당국자들은 자신들이 했던 말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술 이전 문제가 KFX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고, 저희들이 F-35 절충 교육을 통해서 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 이전을 확보하는 데 절충 교육의 우선적인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기술 이전에 별 문제가 없다고 국회에도 수차례 보고했습니다. 범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전에 대해서 이전할 의사를 밝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불가 입장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에는 핵심 기술 이전 문제가 처음부터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네 개 기술의 이전에 관한 문제가 그렇게 결정적인 거냐, 그거 아니면 KFX 사업을 기술 이전을 안 받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느냐 하는 문제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다. 게다가 우리가 주요 핵심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개발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KFX를 추진하는데 사업하는데 총 412개 분야의 기술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90%는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술로 2025년까지 전투기 생산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주장을 믿는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유사한 무기나 유사한 기술 개발에 참여해본 경력이 있는, 이거를 설문조사해본 결과 90%는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키스탯이 2014년에 항전장비에 대한 객관적 기술 성숙도 평가를 진행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항전장비에 대한 우리 성숙도는 14%로 평가가 됐어요. 그 80%다 뭐 14%는 의미가 없어요. 예. 개발에는 그거는 레이더 자체에 대한 기술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왜 의미가 없냐면 우리는 레이더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완전히 개발된 걸 가지고 이게 기준이 돼서 설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이 되는 부품들이 개발이 안 돼 있고 계속 변할 수 있다면 설계는 뭘 기준 갖고 하냐 이게.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서도 방위사업청, 국방부, 청와대의 주장이 모두 다릅니다. 심지어 당사자들의 주장도 매번 달랐습니다. 지난 10월 8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올해 4월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4월 20일경에 제가 보고를 받고 그때 당시에 저는 이것이 상당히 그 어렵다는 것을 금년 초부터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러나 같은 날 FX 기종이 결정되던 2013년부터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을 번복합니다. 우리 청에서는 2013년 그
맞는 거죠. 예, 13년 가을서부터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 옥살 단계 이렇게 협의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어렵고 민감한 품목이라는 걸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 그러면, 기종을, F-35A로 결정할 때부터 이미 네 가지 핵심 기술은 기술 이전이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고, 네.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의 발언도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지난 10월 19일 국방위 회의에서는 이미 사업 시작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가 그 네 가지의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제한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업을 최초에 계획하는 단계부터 다 인식을 했던 문제입니다. 10월 28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서는 올 6월에야 알게 됐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 KF 사업, X 사업과 관련해서 그 핵심 4개 기술, 미국이 이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십니까? 금년도 한 6월경 됩니다. 반면 에펙스 기종 선정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지난해 9월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네 가지 기술이 전부 통제 품목이어서 추가적인 협조를 한 다음에 노력 포함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2014년도 9월입니다. 네. 예, 그때 계약하는 그때야 비로소 아 4대 핵심 기술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KFX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세 사람의 주장이 모두 다른 겁니다. 방위사업청이 록히드 마틴과 FX 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한 건 지난해 9월. 만약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계약을 맺었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보라매는 최적화 설계를 통해 향상된 국력 성능을 보여줍니다. FX 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술로 KFX 사업을 추진하겠다던 그간의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십조 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와 군이 철저히 국민을 속여왔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원인이 정부와 군의 무능에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치는 거냐면 무능이 무능. 일정 창피한 일인데 외국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현정을 보는 관점에 가장 키워드가 무능입니다. 기기보다 훨씬 무서운 거지. 청와대와 국방부의 계속된 거짓말과 말 바꾸기로 여당 내부에서조차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속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어달라 열심히 하겠다 하지만 지금 이 사업의 진행 과정을 보면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감히 말씀을 예상을 해보면 만약에 2025년까지 우리가 맞춰야 된다면 그거는 껍데기에다가 결국 구매해서 집어넣고 끝날 겁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27일 국회 시정연설 직후 청와대에서 방위사업청장 등의 보고를 받고 KFX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뉴스타파 한상진입니다. 이 모든 사태는 박근혜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를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첨단 전투기 F-35로 바꾸면서 시작됐습니다. 2013년 정부는 방위사업청이 2년 가까이 고민해서 F-15SE로 결정해 놓은 것을 뒤엎고 F-35로 바꿨는데요. 이 결정을 주도한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은 이 사안은 정무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F-15SE를 부결시켰습니다. 만약 그대로 F-15SE를 유지했다면 기술 이전 문제는 훨씬 쉬웠을 것이라는데 KFX 사업의 좌초를 초래한 배경이 과연 무엇인지 오대양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2013년 9월 당시 우리 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단독 후보 기종은 미국 보잉사의 F-15 사일런트 이글이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2년에 걸쳐 3개의 후보 기종을 종합 비교 평가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단 두 달 만에 뒤집어집니다. 정부가 최종 선택한 기종은 보잉사의 F-15 사일런트 이글 대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록히드 마틴사의 F-35 라이트닝 2였습니다. 도입 비용이 당초 정부 예산이었던 8조 3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은 데다 FX 사업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였던 기술 이전 문제도 가장 까다로워 경쟁에서 일찌감치 배제됐던 기종이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생략됐습니다. 직무유기이자 이것은 배임에 가까운.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이 FX 사업의 행보를 손바닥 뒤집듯 단번에 바꿔버린 힘은 무엇이었을까? 김관진 당시 방출위원장이 이 사안은 정무적 판단으로 결정해야 될 사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F-15SE로 부결해야 된다. 예, 그 표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전역한 상태에서 많은 예비역들을 만나본 결과에 의하면 F-15SE로 결정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잘된 결정이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표명했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자 방위사업 추진위원장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선정 기종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를 고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어떤 정무적인 판단입니다. 이런 미국과의 관계 같은 것들이 작동을 했었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또 당시에 우리 정부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재연기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재연기하려고 한다면 미국에다가 그만한 반대급부를 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지 않았는가. 두 번째는 예비역 장성들의 조언이었습니다. 영명하신 대통령님께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신다면 국방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간 예산을 조정하여 스텔스 기능을 구비한 차기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예비역 공군참모총장 15명이 청와대와 국방부, 국회에 보낸 이 편지는 이전까지는 강조되지 않았던 차세대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이 선정기종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후보기종 가운데 스텔스 기능을 갖춘 것은 록히드 마틴의 F-35가 유일했던 상황. 그래서 사실상 특정 기종을 선택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들 예비역 공군참모총장들 가운데 록히드 마틴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공군참모총장 역임 후 승진기술이라는 방위산업체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던 김상태 씨. 승진기술은 바로 록히드 마틴의 한국 대리점입니다. 당시 그는 군사기밀을 빼내 록히드 마틴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명단에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는 한주석 전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993년 율곡사업 비리 사건 당시 한 씨는 록히드 마틴의 전투기 F-16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아 사법 처리됐던 인물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석연치 않은 선정기종 변경의 이면에 국익이 아닌 이른바 록히드 마틴 장학생들의 힘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곧 F-35의 성공이 임박했고 또 조만간 미국이 주력 전투기로 도입하게 될 거라는 끊임없는 신화와 소문들을 퍼뜨려 온 것이죠. 상당히 그 어떤 사회 여론을 조성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여론에 거의 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안보 상업주의의 어떤 그 흐름에 편승하면서 전격적으로 F-35로 결정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FX 사업이 본래의 절차와 목표를 잃고 표류하는 사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었던 핵심 기술 이전의 문제는 뒷전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의 번복 논란이 지금의 KF-X 사업 논란과도 맞물려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막대한 국익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결국 이 사업을 추진하고 결정했던 사람들과 이 사업을 지금 감시하고 감독해야 될 사람들이 김관진 실장을 비롯한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라는 모순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국회 차원의 별도 조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십조 원의 예산을 들여
로키드 마틴사의 F-35 전투기를 들여오기로 결정한 한국과는 달리 캐나다는 F-35 구매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지난 10월 말 총선에서 제2야당인 자유당의 쥐스탱 트뤼도 대표는 F-35 구매 계획 철회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I think the Prime Minister has some real explaining to do as to why he still thinks the F-35 is the only plane that is suitable for Canada. 결과적으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중도 좌파인 자유당은 보수당 집권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내 집권당이 됐고 공약대로 F-35 구매 계획도 폐기됐습니다. 캐나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보수당 정권을 심판한 이유는 뭘까? F-35 도입을 둘러싸고 보인 이전 보수당 정부의 은폐와 거짓말이 그 이유였습니다. When did the Prime Minister become aware for the first time that in fact the true cost of the aircraft proposed was $25 billion and not the $16 billion fiction? 2012년 보수당 정부가 F-35의 구매와 운영 비용을 축소 발표한 사실이 감사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후 F-35의 기술적 하자와 치솟는 비용 문제로 고심하던 여러 서방 국가들도 사업을 철회하거나 축소했습니다. 캐나다, 영국, 터키,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런 어떤 그 주로 서방 국가들이 거의 전원이 구매 계약을 철회하거나 축소합니다. 이러자 이제 미국 자체도 정작 F-35를 개발하는 종주국인 미국조차도 F-35 구매 계약을 거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개발 비용에 따르는 어떤 그 부담이 전투기 가격으로 전가돼서 굉장히 이건 고가의 전투기가 되는 것이죠. 이들 국가가 사업에서 발을 빼며 F-35 개발 비용에 막대한 공백이 생겼고 이 공백은 여전히 구매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메워야 할 상황이 된 겁니다. 한군 이래 최대의 무기 사업으로 불리는 KF-X와 FX 사업. 한미 관계에 대한 정무적 고려와 군수업체 로비스트들의 이해관계가 각축을 벌이는 틈에 우리 국익과 안보는 계속 표류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정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 두 번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말만 기자회견이지 국정화에 대한 어떤 근거나 논리도 볼 수 없었던 국정교과서 기자회견 영상으로 보시죠.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개발할 것입니다. 집필진 구성 및 편찬 기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11월 4일 올바른 역사 교과서가 도대체 뭐고 그게 올바른지를 여부를 누가 판단하는 건지가 제일 궁금하고요. 어떤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냐 그리고 누가 이것을 주도하고 누가 또 검증하느냐 하는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이 이제부터의 현안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의 현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마 그런 내용 아까 보신 부분들 국무총리가 설명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설명을 드리면 아마 국민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대다수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어떤 분이십니까? 그건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세 개 정도의 질문에 응답하신 후 이사가시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은 다섯 분으로 한정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편찬 기준과 관련 편찬 기준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 그건 여기서는 예, 여기서는 이번에 좀 해주지 말아주세요. 아니 우선은 저하고 하시고. 그건 이 다음에 나중에 다 공개가 됩니다.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 공개가 됩니다. 만들고 나서 공개하는 수 있는 없죠? 책이 나온 다음에 원고가 끝날 때까지는 그분들을 편안하게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이상 보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확정이 됐는데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인지가 명확치가 않고요. 그 20일까지는 그러면 대표 집필진 공개를 하시겠다는 건지. 대표 집필진 공개 부분은 아마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는 한데 이 부분은 이 상황에 따라서 상황을 봐서. 그럼 집필이 시작된 이후에도 공개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상황에 따라서. 예, 같은 말. 예. 네, 중간중간 단원별로 오픈을 하신다 이런 얘기를 어저께 황 장관님이 하셨어요. 그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필진과 상황에 따라서 검토해서 하시겠다는 얘기를 계속. 집필부터 발행까지 교과서 개발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교과서 검수는 저희 기관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집필 기준이랑 집필 유의사항. 콤마인드. 선생님 어제 모든 걸 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황장관께서 그러셨는데 아까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진다고 하는 거 원칙이 물리력으로 뭐 하시는 거야 지금? 그만해요 이제 좀. 뭐하세요. 그만하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아니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정하지 않으니까 여쭤보는 거잖아요. 근현대사 대표 집필자가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거의 다 정해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현대사도 정해졌을까? 아니 거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님께서 거의 다 정해진 건 맞고 거의 다 정해진 건 맞고 근현대사 부분이 정해졌는지는 F-35를 사겠다던 서방 국가들이 계약을 철회하거나 축소한 뒤 그 공백을 메우게 된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때 김관진 장관이 말한 정무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입니다. 지금 F-35는 언제 개발이 완료될지도 불투명할 뿐 아니라 날이 갈수록 개발 비용이 치솟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술 이전 문제까지 생긴 것입니다. KF-X 사업이 좌초되면 공군은 수백 대의 노후 전투기를 교체할 수 없게 되고 막대한 전력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돈은 돈대로 퍼주고 국방에는 구멍을 뚫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성찰하기는커녕 국민 생각을 고치겠다고 역사 교과서를 바꾸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 이전이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고 네.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 네 가지의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제한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모든 절차가 생략됐습니다. 직무유기이자 이것은 배임에 가까운.